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우리 1년 매출이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 컴퓨터 타기 하나 했다니까. 오늘 이거 할 뻔했어요. 그게 다 우리 거. 와, 내일 보수 치료 하도록 하겠네. 많이 긁었네. 들어가지. 그런 음영 별로. 아니 아니. 여기 호수아비 컴퓨터 샘 해밍턴 씨인데요. 일하러. 일하러. 일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일 사장 채용을 하고. 나 새로운 도전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어봤자 육아밖에 안 하니까 뭐 이 시기에 장사하는 로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다 보니 그런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하루 종일 육아만 해요. 아 그래. 아들 둘이 이렇게 양쪽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목에다가 메고 이렇게 하더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돈을 힘쓸 수 있어? 힘쓸 수 있죠. 몸 안 좋다며 방주 갔다 와가지고. 아 뭐 밤새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럼 지금 벌써 2시간 넘었으니까 밀린 일이 많은데 바로 일 시작할까? 상사하려면 최고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장소가 있어야 돼.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지. 웹사이트가 있으면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가게가 이제 개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 가게부터 좀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죠. 돌리죠. 사람 주시면 돼요. 금거 접지 말고. 갑자기 샘 해밍턴 씨가 왜 여기서 컴퓨터 사장님이 1일 채용을 하게 되신 거예요? 데이브가 컴퓨터 고치러 왔던 게 처음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상 엄청 잘 됐잖아요. 데이브가 컴퓨터 고치러 왔다가 유튜브는 항상 솔직해야 되니까 샘이 요새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래. 그래서 샘한테 컴퓨터도 한 대 팔고 1일 사장님도 시키고 하자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과장님들이 어? 샘이 나와주신다고 그러면 컴퓨터한테 선물 드려야지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요새 정말 있잖아요.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 어려워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컴퓨터 가게 창업하고 싶다 물어보고 메일 오고 정말 많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쌤님 통해가지고 컴퓨터 아르바이트 말고 컴퓨터 사장님의 필요한 내용들이랄까? 그런 걸 조금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업도 예전에 컵케이크 사업 이런 거를 하셨지? 네,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짜는 아니니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그러면 가게 치우는 거 그 시간 가게 치우고 이제 물건 그게 힘들던데 제가 알바할 때 보니까 저번에 혼자서 고생했어요. 진짜 힘들던데. 지금 명절이잖아요. 네. 명절 전에 물건을 받아놔야 돼가지고 지금 창고에 가서 박스 까대기를 해야 돼. 제가 보니까는 가게 공간이 좁은 데가 아닌데도 박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너무 좁은 데 얻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 옛날 상암동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게가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좀 힘들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하다. 부품이 하나에 막 이렇게 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공간을 좀 넉넉히 얻으시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게세가 비싸잖아. 그럼 그래요. 맞아요. 승김당 빵. 방금 먹었어요. 어제 대전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아하. 우리 가게가 대전에서도 막 손님들이 올라오세요. 대전에서요? 네, 대전에서 올라오고 밤에 분리수 많이 하시네요. 분리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한 이틀치예요. 하루치는 아니었어. 어제 이걸 안 치웠어. 오늘 일꾼들 올 건데 말하고 있어요. 갈 수 있겠죠? 가자. 집에서 애기들 보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게 더. 장사할 때 사람들은 참 일은 생각 안 하잖아요. 예산이? 네. 아니 난 그 골목식당 같은 거 그렇게 봐도 손님들 음식 먹고 나면 그 막 버리는 거 처리하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게 힘들고. 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이 돈 세는 일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있잖아. 컴퓨터 매장은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창고 가 화역 작업 한번 하자. 가자. 그리고 한 600개 정도 받으시면은 뭐라고요? 600개 정도 받아보시면은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나 욕할 뻔했어요. 이런 일 해보셨어요? 이런 일은 뭘까요?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많이 이런, 해봤죠. 그러면 한 대 더 어디 있나?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일주일에 올 때 한 100개 정도 지금. 일주일에 100개요? 네. 오늘은 몇 개요? 오늘은 이게 다죠? 얼마 안 돼요? 이게 두 개씩만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일로
일로 안 참고 이 안에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 들어가는 거야? 네. 아, 쉽네. 어, 네, 도수 출력하도록 하겠네. 여기 안에 뭐 있어요? 컴퓨터 케이스예요. 아, 케이스만? 케이스가 원가가 뭐 그렇게 딱 플래시기 얼마짜리죠?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개에 한 8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8만 원, 9만 원. 다 유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유리라고요? 네, 다 유리. 아니, 아까부터 얘기했어야죠. 다 유리예요. 이제 다 사고 나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가 뭐 해본 것 같은데, 뭔지? 뭐 욕심내는 거야? 아, 이 새끼, 오토바이 여기 있어요. 뭐 어떡해? 참나. 아, 그래서 치운 거였어? 와와와와! 어우, 여기 넘어간다. 자, 그것보다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 긁어도 돼요. 제 차예요. 아, 긁어도 된다고요? 이불로 이렇게 놔둬. 발로 차도 된다. 아. 안 돼. 오. 많이 긁었네. 끄는 게 편해요, 믿는 게. 좀 많이 해봤어요.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슬랙이 많이 나눠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그게 달라, 이거. 진짜가 오고 있는데. 뭐야? 이거 다 왜요? 어? 이게 다, 이거, 이게 다. 다? 아니에요. 여기 다 우리 거. 그냥 동네 컴퓨터 가게 치고는 조금 많나요? 그렇게 안 된다? 얼마 안 돼요, 좀 뭐, 저 정도. 이거 다 케이스예요? 컴퓨터 케이스. 야, 문제는 창고에 자리 없어요. 다 만들어줘. 어우, 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새 낼 때 창고요? 창고도 따로 냈죠. 좀 싸게 한 10만 원 정도? 원래 포함 안 돼 있는 거야? 네네, 월세하고 별도로. 형이 괜찮잖아. 거기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 월세, 월세보다 싸잖아요. 되게, 되게 싸게 달라. 좀 춥고 있지만? 좀 춥겠지. 근데 됐다. 아, 됐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게... 가게가 밝아 보이잖아. 아, 아까 박스가 있으니까 우중충했는데 여기가 밝아 보이네요. 저 컴퓨터 가지고 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대구, 대전. 대전이요? 대전에서 오신 분 맞지? 네. 대전에서 왔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 대전에서 왔어요? 네. 대전에 컴퓨터 가게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제가 서울 살아서. 아, 남자친구 본 핑계로 여기 와서 컴퓨터 산 거예요? 굉장히 비싼 핑계인데? 이제 컴퓨터 들고 대전까지 기차 타고 가나요? 버스 타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찾으러 왔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어, 뭐야. 치치치치치.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아, 저, 아. 이거를 다 꽂아주셔야 돼요. 저 너 아니 와가지고 눈이 안 좋아요. 어, 눈이 안 보여. 아! 어, 고마워. 어, 내 나이 대봐. 어? 눈이 안 보여. 여기. 1,000원. 자, 인터넷. 자, 잘 됩니다. 예. 자. 자, 인터넷 뵙고 월도 확인해야 되죠? 계약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나 했어요. 자, AMD 5600X
그리고 아니 글씨 누구 썼어요? 네? 이거 누구 쓴 거예요? 얼굴 모르는 아저씨가 쓰셨습니다. 제 글씨 못 읽겠어요. 글씨 누 이 글씨 누구 거예요? 제 못 읽겠어요. 5600. 아 그거는 읽겠는데요. 아 아래부터 이거 다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요. 포장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옷 입혀주고요. 너 어떻게 아는지 아니? 아 그런가? 야 조심. 어, 씨, 얼마짜리인데?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사실 교육이 아직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데이브랑 샘 사장님이랑 같이 응대를 하고 있어요. 데이브가 테크널드라고 하는데 기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안이 온 샘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불안하세요? 불안하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컴퓨터 장사할 때 정말 무시한 상태에서 했거든. 그렇게 막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죠? 선생님이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바로바로 또 적용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아예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 컴퓨터 가게를 창업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좀 경험이 있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장사를 할 때 뭐 기술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대하는 스킬 항상 강조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해라 무조건적으로 다 퍼주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그 기술 스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야 사실 금방 배울 수 있죠. 제가 봐도 일하는 게 좀 스마트해요. 그렇죠. 물건 쌓는 것도 탁탁탁탁 되게 잘 쌓고 아까 창고에 짐 내릴 때도 네, 둘이 호흡도 잘 맞고 진짜로 처음 내릴 때 막 비틀비틀하거든. 네. 착착착 잘 올리시대 둘 다. 처음에 허수아비님은 물건 나르고 하시다가 깨트린 적도 있으시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아니 있지 그럼요. 많이 부서뜨렸죠. 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긴장하기도 하는데 여기 처음 구입 해봤어요? 예. 괜히 저 때문에 다음에 구입 안 하는 거 아니죠?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급한 거 아니죠? 예. 빨리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컴퓨터 고장 때문에 온 거. 아유,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자, 이제 결제만 남았습니다. 장사에서 차고 중요한 부분이지. 293인가요? 193. 193? 네. 돈을 받아야 되니까. 87, 44. 맞아요? 모르지. 아니 왜냐면 아니, 제가 이 글씨가 못 읽겠다니까요. 아, 그래? 숫자인데. 오, 맞아. 아, 오케이. 그럼 그래서... 거기 10 빼고 1091000. 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0020. 그냥 그 기분 좋으니까 이 그냥 이거 공으로 파고들어. 그거는 다 됐습니다. 예, 아유 컴퓨터 즐겁게 쓰세요. 오늘 치킨 드나 드세요. 주차하셨어요? 아 주차 벌써 다 했어요. 아, 그래?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도? 여기 쌤! 손님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왜 안 하세요? 사장님이. 아, 어서오세요. 손님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될까요? 저 못 봤어요. 제 뒤통수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장 뒤통수에 눈이 있어야지. 아. 손님 들어오면 인사, 사장님이다 인사를 해야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가 사장님이시거든요? 아까 몰랐던 분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해요. 36.2, 36.9. 예. 사장님 저희 컴퓨터 언제 주시나요? 예? 아니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힘들어요. 예. 빨리 가고 저건 아,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할게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주 조금만.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띠시 조금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수고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계약서 주세요. 김 씨 맞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뭐요? 그래픽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럼 확인을 어떻게 저희 거 그래픽카드를 넣어야 돼요? 잠깐만 저희 그래픽카드 없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픽카드 따로 구매하려고요. 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에 안 걸리게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래요? 거꾸로입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됐어요. 자, 한번 확인할게요. 그럼 이거 가져가서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요? 네, 바로 대전 내려가요. 우리 인터넷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인터넷 잘 되죠? 네. 자, 인텔 10490F. 네. 그리고 자, 이거 누구 글씨예요? 이 글씨 누구예요? 자,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 이거 다 확인했으니까 이거 지금 다 네, 만족인 거죠?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에 저희 5시에 마치는데 오늘 4시에 오기로 돼 있으신 분인데 예, 예. 아직 문자도 없고 안 오세요. 깜빡 까먹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저 이 글씨 누구 거예요? 저 우리 직원 내 거 아니에요? 너무 깨끗해요. 이 진짜 잘 읽어봐요. 여보세요, 저희 뱀씨인가요? 호수아비 컴퓨터 샘 해밍턴 씨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4시 픽업 하려고 여기 예약돼 있는데요. 혹시 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5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당황하지 않는 거지? 누구요? 아니, 전화 받으시는 분. 오히려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왜 샘 해밍턴 씨라고 했죠? 1년 매출이 정도 되거든요. 얘가 우리 컴퓨터 카피하는 거니까.